나라가 참 많이 꺼지러졌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가 위태롭습니다. 경제가 지금 흥만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대통령이 동남아를 간답니다. 뜬금없는 그런 순방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해외에 너무 자주 간다는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총리를 보내시고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는데 좀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당 대표가 이 검찰에 대해서 그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에게 사퇴 압력을 넣고 있다.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난 여당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그 대학생들도 적폐 세력입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도덕불감증에 지금 걸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기가 찬 이 행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에도 보도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할 때 이 펀드에 이 가입을 했습니다. 사모펀드. 이 가족펀드라고 하겠죠. 근데 2년간 이 조국 후보자가 이 펀드에 가입한 이후에 2년간 간급공사에 무려 177건을 수주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7건도 대단히 많은 수치인데 177건에 이 간급공사를 따냈다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은 83% 이상이 지금 여당 단체장이 있는 그런 지자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조국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수원, 그들이 그리 싫어하는 한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LH를 이야기하겠죠.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도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 부처와 또 일부 여당이 개입될 수 있는 이거는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우리가 검찰의 수사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당에게 묻겠습니다. 입만 열면 검찰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이 뭡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이 정권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때로는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검찰 개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국회도 입법부도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입장이 바뀌었다, 여야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역성을 대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한 것은 잘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입법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국회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권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